이렇게 이렇게 이곳은 한 번도 뭐를 심지 않은 이제 완전 황무지와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다가 그래도 다행히 이게 모래가 섞여서 도라지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도라지 한번 술을 뿌려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두두둑 만들었고요. 도라지 씨 뿌려볼게요. 일단 씨를 먼저 줄 뿌림 하고요. 거름을 나중에 이 골에다가 거름을 많이 줄 생각입니다. 한 번도 거름을 한 적이 없는 땅입니다. 여기가 도라지가 이제 싹이 나오면 거름을 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땅이 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도라지가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땅을 도라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도라지 심어볼게요. 땅굴을 해가지고 그냥 호미 하나밖에 없습니다. 호미로 다 합니다. 지금 여기가요, 약간 모래가 섞여서 이게 도라지가 잘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도라지 심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도라지가 싹이 나온 후에는 두둑을 더 높이 덮어주면 됩니다. 백도라지 11월 파종인데요. 어머, 씨가 이렇게 조금 늘었네요.